안녕하세요. 고랑몰라 써바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. 오늘도 우리 제주어를 배워보면서 제주어의 매력을 한번 알아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이 저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. 네. 참 전 오늘이 오지 말았어야지 했는데 이게 오늘이 드디어 와가지고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. 그럼 내일 또 무슨 뭐 일, 내일 주검수가 할수 대신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가 이제 당분간 이 정안한 소를 못 본다 생각하니까 아침부터 밥맛이야. 아이고 진짜. 예, 삶의 의미가 없어져서 이 앞으로 이게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나 이겠어요. 저도 이 고랑몰라 써바사주가 너무나 재미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니까 정말 아쉽네요. 네. 자,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어떤 걸 배워볼까요? 예, 이 마지막일수록 뭔가 의미가 깊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때문에 좀 문학적인 것을 좀 찾았습니다. 이 제주어 시가 또 요즘 아주 많습니다. 그중에서도 예,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을 주제로 한 시가 있어서 예, 양전형 시인의 어멍광똘. 아이고. 요 시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멍광똘. 어멍광똘. 그럼 네. 우리가 먼저 이 시를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하운댁이 문지꼭 양지의 분도 치닥치닥 문대기지 마랑 머지기 볼랑댕기라. 저 가달래놈 뽐보라 험치 먼 버성 댕기주. 주랑주랑 폴에 찬 것 떨과 그 홀목에 건 못 견디지 않아 음신가. 내 몸속에 어머니 뭔 나가 아랑 헐걸 나무만이 웃가 무사 어멍 것과 아고게 무사 아니라게 기죽이 나가 몬땅 몬들하기 내어놓은 것들 아니가. 양전형의 어멍과 똘이었습니다. 요즘 좀 이해가 되면 됩니까? 네, 들으니까 근데 뭔가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 같아요. 이게 저 제주어로 해보니까 막 투박하게 들려도 야 이거 하나하나 해보면 이게 예,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배워볼까요? 자, 먼저 허운대기 문지곡 양지의 분도 치닥치닥 문대기지 마랑 머지기 볼랑 댕기라. 그 머리채 만지고 얼굴에 분도 끈적끈적 문대기지 말고 적당히 바르고 다녀라. 그러니까. 우리가 허운대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. 머리채란 뜻이었고 양지는 얼굴이란 뜻이죠. 그리고 저 가달래놈 뽐보라 험치 뭐한 버성 댕기주기. 이건 이제 엄마가 조금 뭐라고 하는 겁니다. 저 다리 내놓은 거 봐라 저거. 어? 그럴 거면 차라리 다 벗고 다니지 그래. 이렇게 엄마가 약간 화를 내는 겁니다. 이날 나갈 때 미니 스커트인가 뭔가 입으시거라. 우리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그러면 가다리 다리군요. 그리고 홈치. 홈치는 차라리. 그런 뜻이군요. 하여 경험은 벗어 다녀라. 이렇게 엄마가 뭐라고 한 겁니다. 화낸 거죠. 그다음. 주랑주랑 폴에 찬 것 떨광. 그 홀목이 건 못 견디지 아니 음신가. 그러나 이제 이날따라 이 팔찌를 많이 헌 모양입니다. 팔찌에 팔에 막 주렁주렁 막 이시니까 자랑자랑 아이고 그 손목이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런 뜻입니다. 홀목이 손목 손목이군요. 이제 딸이 대답합니다. 딸이 아이고 내 몸속에 어머니 뭐 나가 아랑 하는지 나무 많이 웃가무사 어멍 것과 이런 말 하면 부모 가슴이 아프죠. 그냥 네? 모슬방 모슬방. 어머니 내버리세요.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내 몸 아니야 내 몸. 이거 왜 엄마 내 몸 엄마 몸이에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어머니가 이제 얘기합니다. 아이고 무사하니라기 기죽이 나가 뭔 딱 몬들레하기 내어놓은 것들 아니가. 이게 뭐냐면 왜 아니겠느냐 얘야. 그 몸이 사실은 네 거 같지만 내가 다 매끈하게 낳아놓은 내 몸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. 이게 저 부모들만 좀 이게 공감 가는 얘기예요. 그러면 기죽이가 이제 그렇지 맞다. 그리고 그래요. 이 제주어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저희가 한번 느껴볼 시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고랑몰라 써바사주 저희가 20회에 걸쳐서 제주어를 한번 배워봤는데요.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두 어르신 또... 너무나 소감스다해. 이제 뭐 그만이구나만은 그래도 우리 저 집사람 보고 집에만 이시면 막 심심해질 건데 그래도
보름새라도 형 댕기고 왕자 방송도 해내. 어스타 그립서 이제. 나 이제 좋았어다. 예. 또 이런 일 시간 불러줍서 예. 네. 너는 하영 안 줘도 됩니다. 자 고랑몰라 서바사주 그동안 아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인사. 아이고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알겠습니다.